안녕하세요. 이번 대만 선교 간장을 맡게 된 35기 이지혜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대만 선교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는 송주당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송주당을 못 가게 되어 새로 연계된 대북신서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북신서회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 미지의 교회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지에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시간 스케줄을 더 철저히 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빡빡하게 찬 시간표를 봐야지만 실수하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참여한 선교에서는 시간표를 뵐수록 사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셨던 김강주 집사님이 알려주신 것은 오직 첫째 날은 김치학교, 둘째 날은 김밥 떡볶이 학교, 한글 학교, 셋째 날은 코리안 파티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숙소가 어딘지, 관광은 어디, 어떤 곳을 하는지는커녕 코리안 파티의 내용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누가 어떤 공연을 하는지, 스킷 드라마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출발 이틀 전까지도 모여서 연습하자는 말이 없고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둘째 날을 무사히 마치고 대망의 코리안 파티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후 팀장님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코리안 파티 시작하기 전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방전들을 갖다 몇 시까지 모이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누구누구와 무엇을 같이 해라 라는 식의 선을 그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팀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사람, 음식 준비하는 사람, 공연 준비하는 사람 등 알려주지 않아도 우린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킷 드라마에서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준비하러 스킷팀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연습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 목사님께서 오셔서 스킷 드라마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는 그때 시작이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가신 후에 연습하고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물은 솔직히 멋지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스킷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리안 파티를 준비하는 데 있어 자유롭게 해서 좋았던 점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코리안 파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김성택 강도사님이 평소에 자주 들으시던 유이지엔이라는 대만 찬양을 부르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도사님이 무대에 올라가셨을 때 비로소 공연을 하신다는 것을 알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급조한 것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팀장님의 명령이 아닌 필요와 부르심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은혜가 있었습니다.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코리안 파티를 보기 위해 모인 3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공연을 한다는 것이 멋쩍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K-POP이 좋아서 한국 문화가 좋아서 온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 우리 공연을 허접하다거나 가짜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반대로 우리가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냈다고 가정해봤을 때 그렇게 보람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메울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마음도 편하고 우리가 임하는 사명마다 걱정이 아닌 즐거움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올까? 하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팀장님이 너무 태평하게 계셔서 그게 옳았는지 이상하게 걱정보다는 즐거웠습니다. 사실 저는 둘째 날부터 감기에 심하게 걸려 지쳐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즐거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 결과 300명 정도의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니 더 배가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분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겐 소중한 순간이었고 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역이나 그렇듯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엄청 강하게 와서 떠나는 당일 교회가 물바다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닦고 떠나는 당일 아침까지 힘들었음이 분명했지만 모두가 힘든 티 하나 내지 않고 연착된 비행기에 12시간 동안 공항에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선교대원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의 길고도 짧았던 사역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